라디오의 중심 서울에서 만나는 연예가의 모든 것 생방송 팩트인스타 여러분 어서 오세요. 웰컴. 웰컴이에요. 은하래 씨. 아니 오늘 뭐 그나저나 뭐 파인데이에요. 갑상선이 솔로 시작하네. 아 그러세요. 예. 도레미파솔. 오늘은요. 네네. 이렇게 좋은 날에 아유 어메이징 팩트인스타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날 이제 첫 전파를 탔는데 팩트인스타가 벌써 100회 탄신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은나래 씨랑 저랑 불금엔 연애하자 이거를 외친 게 이제 100회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뭔가 굉장히 기분이 감개무량하고 예. 너무 좋아요. 창렬 씨 근데 왜 예, 예. 우리가 연애하자는 100번을 외쳤는데 네네. 연애는 못하셨어요? 저요? 예? 네. 글쎄 말이에요. 네. 갑자기 초연해지는. 네. 근데 제가 그 항상 그 뭐 이야기하는 거지만 저희가 그 처음 그 출발할 때 100회까지만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진짜요? 왔네요. 네. 진짜 감동스럽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100회를 맞아가지고 또 저희가 오늘 뭐 특별하게 이거저거 좀 꾸며봤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혹시 리모컨 들고 계신다면 살포시 잠깐 내려놔 주시고요. 저희가 준비한 100회 잔치상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00회 특집 팩트 인스타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코너는요. 언제나 그랬듯이 한 주간의 화제에선 스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실검 인스타 스타트! 이번 주 실검을 장악한 이슈메이커 만나봅니다. 첫 번째 실검 인스타 그룹 아이즈원입니다. IOI, 워너원에 이어 국민 프로듀서의 선택을 받은 세 번째 프로젝트 그룹 아이즈원. 지난 29일 이들의 데뷔 쇼콘이 있었는데요. 팬들의 기대 속에 전 좌석은 예매 1분 만에 매진. 그녀들을 향한 국부들의 관심을 실감케 했고요. 또 데뷔 무대는 TV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생중계되면서 글로벌 팬들의 시선까지 모아. 유튜브 12만 명 동시 접속자를 기록하며 또 한 번 역대급 데뷔 순간을 장식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멤버로 구성된 아이즈원의 팀명은 12가지 빛깔을 가진 별들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라는 뜻을 담았는데요. 멤버들의 열정으로 모두를 장밋빛으로 물들이겠다는 메시지를 녹인 데뷔 타이틀곡 라비앙 로즈. 파워풀하고 중독성 강한 후렴구가 특히나 인상적이라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만든 소녀들의 장미꽃길 글로벌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검 인스타 영화 완벽한 타인입니다. 찬바람 쌩쌩 부는 극장가에 영화 완벽한 타인이 개봉 첫날 27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 게임 한번 해볼까? 저녁 먹는 동안 오늘 모든 걸 다 공유하는 거야. 전화? 영화는 한정된 시간 동안 서로의 휴대전화를 강제 공개하는 게임 때문에 벌어지는 해프닝을 그린 블랙 코미디인데요. 있어. 집들이, 너 맨날 재수 없다고 욕하더니 뭐 얻어먹고 있다고 거기가 있어. 집들이야? 완벽해 보이는 커플들의 비밀이 드러날수록 관객의 웃음은 빵빵 터집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웰메이드 코미디 영화에 관객들은 간만에 박장대소했다, 씁쓸했지만 공감 간다며 다양한 후기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관객들의 폭발적인 입소문 덕에 박스오피스 1위에 이어 예매율 1위도 차지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영화 완벽한 타인이었습니다. 야, 나 좀 도와줘라. 아, 그럼 처음부터 이 게임을 하지 말자고. 마지막 실검 인스타 그룹 엑소입니다. 매력 부스터 풀 장착. 엑소가 상남자 매력 풀풀 풍기며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약 1년 2개월 만에 컴백인 만큼 컴백 전부터 화려한 기록 행진으로 왕의 귀환을 예고했는데요. 지난 29일 멤버 레이는 솔로 데뷔 앨범 나만 하나로 빌보드 200 첫 진입 21위라는 기록을 세우는가 하면 정규 5집 돈 메스 업 마이 템포는 선주문만 110만 장을 가뿐히 넘기며 다섯 번째 밀리언셀러를 확정시켰습니다. 총 앨범 누적 음반 판매량 1000만 장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엑소. 라이더로 변신한 엑소의 따끈따끈한 신곡 템포 함께 들어보실까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엑소,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네, 저 김지영 기자하고 박영웅 기자 언제나 두 개 더 예 함께 하고 계신데 예 인사 좀 나누시죠. 네네. 예. 특별한 날이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박영웅 기자입니다. 아 그래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예. 인중에서는 계속 예 정수기가 흔들고 예. 있어요. 네네. 반짝반짝. 많이 저 긴장된다고. 어떠세요? 아, 오늘 예. 이게 사실 이제 100회 에서 백회 제가 지금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만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팩트인스타가 앞으로 100회를 넘어서 네네. 200회, 300회 그리고 저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딱 500회까지 나오겠습니다. 아, 오. 그러면 제가 이제 TBS의 송혜 선생님이 돼요. 송혜 선생님. 저 김지영 기자는 또 아무래도 더 저 특별한 게 1회 때부터 이제 함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때요? 제가 뭐 그전에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왜냐면 김지영 기자가 100회 그 이전에 아마 뭐 결혼할 일이 있으면 내가 사회를 보겠다고. 근데 지금도 론리잖아요. 론리죠. 예, 예. 베리베리 론리합니다. 네, 네. 아, 네. 어떠세요? 론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아. 아니, 어떠세요? 100회 함께 하시는데. 아, 그러니까 살아남았네요. 네. 뭐 아. 저를 들고 치우지 않는 이상 저는 200회까지 살아남고 싶습니다. 아하, 끝까지 버티겠습니다. 200회 때는 제가 염색해 드릴게요. 예, 그때는 흰머리 나올 거예요. 염색까지. 네네. 우리 서로 아, 염색도 해주는 사이고.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팀목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요. 네. 저희 그 팩트 인스타가 진짜 새로운 역사를 그 써나갈 겁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또 100회 특집이니만큼 두 분이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코너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어,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100회니까 예, 예. 이제 특집답게 예. 뭐 저희도 이제 뭔가 이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예, 예, 예. 이제 서로 이제 제가 진행하던 그 지붕 뚫고 역주행곡을 네. 김지현 기자께서 해주시고 제가 이제 김지현 기자께서 해주시던 원픽을 제가 원픽을 예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때가 이때다 맞게 예, 이제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예. 이제 제가 오늘 특별한 어허. 정말 평소에 정말 존경에 마지 않던 예, 그런 뮤지션을 예, 예, 예. 원픽에 모셨습니다. 그 예. 원픽의 그 뮤지션이 누굴까요? 예. 오늘 저희 원픽은 네네. 영원한 우리들의 마왕 네네. 고 신해철 씨입니다. 아, 좋네요. 예, 예. 아, 그래요. 신해철 씨. 원픽의 주인공은 오늘 고 신해철 씨고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일단 뭐 이제 간단하게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더. 네. 이제 뭐 지난 이제 27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 신해철 씨의 이제 사망 4주기였습니다. 그 2014년 이제 갑작스럽게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 여전히 이제 마왕을 기억하는 이들은 각자의 그 방식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 YB 밴드 YB의 그 윤도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 SNS를 통해서 해철이 형 4주기 뭐 형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아직도 너무 생생하네요.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데 형 노래를 들어야겠습니다라며 뭐 고인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고 예, 예. 또 가수 싸이 같은 경우에도 그 Rest in Peace 마왕 4주기라는 그 글과 함께 고인의 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의 그 한 구절이 담긴 사진을 게재하면서 좀 고인을 추모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또 문재인 대통령 고인의 그 추모관에 직접 또 화환을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어요. 네네. 그의 작업실이 또 있던 그 성남 순회동 그 신해철 거리에서는 거리 콘서트가 또 열리기도 했습니다. 뭐 진짜 뭐 지금 이제 노래가 나가는데 네. 뭐 이제 대한민국 또 국민이라면 이제 익숙한 이 멜로디가 있죠. 그 신해철의 예 존재를 또 세상에 알린 그대에게. 라는 곡입니다. 이 88년도 MBC 대학가요제에 그 무한궤도 팀으로 출전을 해서 좀 대상을 거머쥐면서 이략 그 스타덤에 오른 신해철은 90년 그 솔로로 전향 그 1, 2집 앨범을 히트시키면서 아이돌급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92년 돌연 그 록밴드 넥스트를 결성하면서 또 실용적이면서 굉장히 또 독창적인 음악을 대중들에게 선보였어요. 물론 또 뭐 대중성도 놓치지가 않았습니다. 나라라 병아리, 그 다음 인형의 기사,
그다음에 히어라 이즈 템포 유 같은 그 초대박 히트곡들도 탄생을 시켰습니다. 네. 저희들도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노래방에서. 그 수년간 라디오 DJ로 활약을 하면서 마니아층을 또 형성하면서 그때 이제 마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됐거든요. 그 신해철은 그 뮤지션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 그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그 소셜 태행인으로서 그 농객으로서도 정말 유명했는데 맞아요. 아마도 그 100분 토론에 출연한 유일한 가수가 아닐까 싶어요. 뿐만 아니라 생전 그 인디신 후배들을 위한 지원과 관심도 아끼질 않았습니다. 그 라디오 진행 당시 그 인디 차트 코너를 그 직접 제안을 해서 매주 그 인디 음악과 밴드를 소개했을 정도로 정말 그 인디씬에 대한 애정이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인디씬 그 후배들에게는 정말 믿음직한 큰형 같은 존재였습니다. 네. 네. 뭐 신해철 씨는 정말 음악인으로서도 그렇지만 저 라디오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 많이 들었죠. 예. 하나의 아이콘이었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최고의 또 뮤지션이면서 네. 또 뭐 최고의 농객이었고 음악으로 또 뭐 글로도 또 말로도 많은 그 이들을 위로를 해주셨는데 전 진짜 뭐 이제 고인께 한 말씀 드리면 정말 그대에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영원한 네. 저의 스페셜 원픽이고 네. 보고 싶습니다. 아 근데 저 우리 박용 기자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네. 이 해철이 형을 저도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형이 여기 가슴에 가진 거랑 여기 머리에 이 적금을 해놓은 게 너무 많거든. 근데 그거를 좀 풀었어야 됐는데 그걸 덜 풀어갖고 안타까운 거지. 네. 예. 김정 기자님도 팬이시라고 그때 그러셨잖아요. 저는 학창 시절에 넥스트의 광팬이어가지고 아마 처음이자 정말 아마도 마지막으로 팬레터를 되게 많이 보낸 분이 이제 신해철 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편지에 무럭무럭 자라서 찾아가겠다, 결혼해달라 막 이런 그래 예전에 그럴 수 있어 고등학생 때 네. 그래서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뭐 되게 좋은 모습으로 보고 싶어서 네. 근데 못 뵌 게 너무 아쉬워요. 연예부 기자가 되고 나서 뵐 수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게 그 넥스트의 음악을 계기로 막 락 음악도 좋아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음악을 좀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네. 근데 모든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항상 살아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네. 잊혀지는 분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네네네. 하여튼 뭐 신해철이 이제 생전에 또 정말 많은 남긴 그 정말 많은 히트곡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재즈 카페라는 그 곡을 정말 좋아하는데 유명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제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이 재즈 카페라는 곡이 국내 그 가요사에 한 획을 전 그은 곡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정말 진짜 생소했던 국내 가요사에서 정말 생소했던 랩. 그리고 전자음악, 그 전자음악 사운드가 정말 저는 진짜 대한민국 음악사에서 정말 두 번 다시 나오기 힘든 그렇지. 좀 그런 명곡을 탄생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지금 들어도 전혀 촌스럽지 않고 정말 훌륭한 명곡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오늘 저 서울 강패 갑상선 컨디션이 좋은데요. 오, 그 전에 한 번씩 버퍼링 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오, 거의 뭐 8만 대장경인데. 아니 제가 오늘 근데 원픽을 예. 이제 먼저 하다 보니까 예. 적응이 좀 안 됐네요. 아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좋아 이제 바꿔서 해야겠어요. 계속 예. 바꿔서. 자기 집은 못 지켜도 남의 집은 잘 지키네. 바꿔서 해야겠어. 예. 땀이 많이 나. 그래요. 이번에는 김지영 기자님 그래요, 그래요. 들어봐야죠. 서울 강패 역주행고 요거 한번 저기 한번 저 문의 좀 해야 되는데 서울 여신으로 가야죠. 네. 지붕 뚫고 서울 여신. 네. 예,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여신 타이틀 괜찮나요? 아, 예, 너무 좋죠. 네. 욕먹기 좋아요. 예. 어떤 무리에 잘 섞여서 어울리는 사람을 보고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한대요. 인싸요? 네. 예. 인싸. 네. 새로운 유행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하는 가수는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가요계를 주무르는 아주 핵 인싸에 가까운데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걸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유리의 첫 솔로곡 빠져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하. 아니 여신님께서 이렇게 또 유리님의 음악을 들고 오셨어요? 야 드디어 우리 유리님이 또 나오시네. 진짜요. 네. 제가 저희 그 코디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예전에 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생긴 대로 논다고. 기타면 기타 소리가 나고 나팔은 나팔 소리가 나고. 근데 네. 예전에 제가 만났던 그 여친이 유리 씨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고. 행동하는 거랑 똑같아. 그런 게 있어. 네. 사람이 아주 착하네. 나를 2년 반 만나줬었거든. 갑자기 여신이. 아, 근데 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지? 아, 소녀시대 유리 씨를 닮은 전 여친. 내 인생이 턱받이였거든. 침 흘리면 다 닦아주고. 아,
아, 진짜. 그래요. 반가워요. 네. 예. 유리 씨 얘기 들으면서 울지는 마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 소녀시대 멤버들이 다 다재다능한 편이잖아요. 뭐 노래, 연기, 퍼포먼스 다 잘하는 편인데 유리 씨는 좀 소녀시대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좀 섹시한 그런 매력이 강한 맞아요. 멤버라고 생각을 해요. 유리 씨가 또 10월에요. 브랜드 평판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방송 중인 드라마의 영향도 있었고 네. 무엇보다 빠져가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단 드라마 하는구나. 빠져와는요 관능적인 예. 곡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녀시대에서 보여준 유리 씨의 섹시함과 성숙미가 약간 극대화된 느낌이 들고요. 사실 유리는 소녀시대의 메인 보컬은 아니었어요. 소녀시대 오랜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컬이 점점 발전한 케이스고요. 빠져가를 들어보면 소녀시대에서 보여준 그 중저음의 여성스러운 목소리에 섹시미를 잘 가미하지 않았나 싶고요. 이번 첫 솔로 앨범 제목이 더 퍼스트 신인데 팝댄스부터 발라드 또 보사노바까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고요. 또 각 트랙을 영화처럼 씬 넘버로 구분을 했는데요. 프로듀싱 면에 있어서도 절대 소홀하지 않으려는 욕심이 보입니다. 또 이번 빠져가 뮤직비디오랑 무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유리 씨가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처음부터 솔로로 나왔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매력 있지 않나요 정말? 그룹 멤버가 솔로로 데뷔하면 사실 뭔가 비어 보이는데 그렇지. 꽉 찬 느낌이 들고 네. 이렇게 공백이 느껴지지 않은 느낌이 들었고요. 장악력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지 않았고 계속 이런 컨셉에 좀 솔로로 나와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솔로로 그 가수로서 입지를 굳힐 때까지 좀 계속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소녀시대가 이제 딱 데뷔하고 활동하던 시기가 저도 뭐 고등학생에서 이제 대학교 넘어가는 그런 비슷한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소녀시대를 보면은 유리 씨가 유독 되게 건강미와 섹시미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멤버였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아름다웠죠. 어, 크리스탈. 크리스탈. 예. 지금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아, 너무 잘 어울려요. 예. 왜 솔로를 이제 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솔로로 독립한다는 게 없지 않아 되게 저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네. 예, 다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예. 어, 유리 씨에게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유리 씨가 또 저희 팩트인스타를 위해서 인터뷰를 해주셨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네,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의 The First Scene이라는 앨범인데요. 거기에 타이틀곡이 빠져가예요. 빠져가라는 곡은 굉장히 리드미컬한 사운드에 귀에 착착 감기는 쿨 멜로디가 매력적인 그런 곡입니다. 네, 인상적인 안무가 있어요. 골반과 손목을 이용해서 여성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네, 그런 안무거든요. 많이 많이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솔로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꾸게 해준 보아 언니, 보아 선배님께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감히 어떻게 추천을 하겠냐면은 네, 선배님이 제 노래를 그리고 제 앨범을 잘 들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빠져가는 나에게 오지지 있다. 빠져가라는 곡은 일단 굉장히 오지고요. 그리고 몰랑이라는 곡과 연장선상에 있는 곡의 분위기가 전 좀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빠져가는 나에게 오지지이다. 일단 여러분들 지금쯤 예능 드라마로 복숭아스러운 매력을 보고 계시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계속해서 드라마에서 인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예능인으로서의 모습도 자주 보여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팩트 인스타가 벌써 100회를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너무너무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1000회 그리고 10000회까지 꾸준히 사랑 많이 많이 받는 프로그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영 기자님 잘 계시죠? 화이팅! 네, 저 유리가 응원할게요. 안녕, 축하드려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뭐 그 이렇게 단어 이렇게 그 쓰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쵸? 참
똑똑하네. 네. 단어 조합 이거 쓰는 거 보면 아는데 진짜 똑똑하네. 아. 목소리도 잘생겼네. 네, 오늘 들어보니까. 미인입니다. 정말. 진정한 미인. 정말요. 네. 오늘 옛사랑이 생각나시는 거지. 이게 촉촉해지시는 생각이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심지어. 내가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예전에 하정우 씨랑 강성범이랑 이제 같은 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술을 먹다가 후배 누가 왔대요. 네. 둘이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많이 취한 거야. 근데 강성범이 어떤 여성한테 너 학교 후배인데 괜히 뭐 겁먹들고 뭐 이러면 안 되고 계속 뭐 그런 그 인생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한 거지. 어? 옷도 너무 비싼 거 입지 말고 말이야. 그런데요.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유리들에. 아 어떡해. 유리 씨한테 훈계를 그렇게. 그럼 누가 코치를 네. 해. 한참인데. 한참인데 누구한테 코치를 하냐고. 정범아 잘 살지? 그래. 잘 계시죠. 네. 그래요. 네. 유리 씨가 SM에 남아있는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소녀시대 멤버 중에 하나인데 남은 멤버들이 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고민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유리 씨는 이번 곡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섹시 여가수가 갖춰야 될 조건들을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연기는 연기대로 응원을 하지만 앞으로 저는 계속 이렇게 좀 더 고급스러운 좀 섹시 컨셉으로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지금까지 소울 여신 김지영 기자의 역주행곡 만나봤고요. 여러분은 지금 불금엔 연예 100회 특집 생방송 팩트 인스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엽입니다. TBS 팩트인스타 100회 맞이한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처음에 제 친구 상렬이가 시작한다고 했을 때 아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회를 맞이했네요. 조금 모자란 듯한 우리 상렬이를 항상 옆에서 잘 챙겨주는 좋은 날의 아나운서한테도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200회, 300회 때 계속 인사드릴 수 있는 팩트인스타 되길 바라고요. 저도 좋은 소식으로 팩트인스타에서 만나뵙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드라마 여우각시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배우 최수민입니다. TBS 팩트인스타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팩트인스타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만 명을 정부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10만 회까지 승승장구하시길 바랄게요. 저도 그동안 부지런히 노력해서 연기 활동 열심히 할 테니까요. 팩트 인스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볼빨간 서충입니다. 네, TBS 팩트 인스타가 벌써 100회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팩트 인스타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팩트 인스타 그리고 저희 볼빨간 서충기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볼빨간 서충기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이시현입니다. 팩트인스타 100회 정말 축하드리고요. 고생해주셨던 저희 지상현 선배님, 그리고 좋은 날의 아나운서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매주 금요일 좋은 연애 소식 많이 많이 알려주시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유쾌한 삶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팩트인스타 100회 축하드립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네, 힙합 요정 장문부. 본투비스타 성스타 성현우입니다. TBS 팩트인스타 100회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 초 팩트인스타에 출연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100회나 됐어요. 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저희 문복 현우를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팩트인스타 불로장생 장수길 그리고 시청률 꽃길만 걸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복 현우도 앞으로 정말 좋은 음악 들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불금엔 연애하자 팩트인스타 파이팅!
팩트인스타가 벌써 100회? 벌써 100회라니. 벌써 100회래요. 100회래요. 100회. DJ Fact drop the beat. 파이팅! 제가 또 이제 소극 갑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팩트인스타의 MC 준입니다. 팩트인스타 시청자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이렇게 저렇게 걸어보아도 튀는 빗물은 피하긴 어렵네. 이렇게 저렇게 피해보아도 쫓기는 걸음은 무릉덩이로 철사. 짜증이 묻고 문까지 차올라와. 안 돼 꿀꺽 삼켜. 심호흡 크게 한 번에 내 하루의 운명. 뒤꿈치 가득 번 진흙탕물 같을 순 없잖아. 상상해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너와 함께 구경하면 홍대는 낭만의 도시 파리가 돼요. 촉촉한 우리들만의 사랑에 취해 가만히 보니 어느새 이 거리는 비에 젖어 반짝거리네. 주자 시원한 바람이 우리 날아오르게 하네. 날리는 너의 긴 머릿결 기분 좋은 이 향기니 붉게 물들어버린 두부리 정말 예뻐라. 나와 함께 춤을 추자. Yeah. 그대야 저 구름 위로 날아올라 나와 함께 춤을 추자. Oh yeah. 나의 그대야 우우. 나의 그대야 Oh yeah. 나의 팩틴 스타. 믿음이. 야. 아, 진짜 감명스럽네. 정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 어쿠스틱 듀오 정훈 밴드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진짜 예, 예. 아니 무슨 홍대 어디 소극장? 약간 클럽 같은데 있잖아요. 그런데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재즈 카페 같은데. 너무 멋있어요. 진짜 라이브를 저희 스튜디오에서 듣는 거 맞나요? 지금 꿈 아니죠?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이렇게 춤춰주시니까 저희도 되게 흥이 났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민경 씨 보고 깜짝 놀랐네. 약간 잠깐 그 대기실에서 뵀거든요. 근데 확실히 링 위에 따가우니까 달라지시네. 그러니까요. 야, 레이저가 막 나오네. 음이온이 막 쏟아지네. 처음에 잘 몰랐는데. 정은 밴드의 네네. 정민경 씨 그리고 황명음 씨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라이브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선곡을 낭만도시 그리고 그대야라는 곡을 선곡을 해오셨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 팩트인스타가 이제 굉장히 뜻깊은 자리잖아요. 저희가 축하드리는 마음 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 노래 중에 가장 흥겨운 곡으로 저희가 좀 선곡을 해보았어요. 좀 괜찮으셨나요? 너무 좋았어요. 네, 두 분한테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게 저 팩트인스타 이제 100회 이제 저 특집으로 이제 게스트 이제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솔직히 어떠셨어요? 예. 저희가 사실 영훈 기자님 만날 때마다 저희가
거기를 꼭 나가야 된다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진짜 저희를 또 초대해 주시니까 또 이런 또 백회 특집에 저희 불러주셔서 저희 사실은 믿기지 않았고 지금도 굉장히 좀 긴장되고 설레이는 것 같아요. 네. 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명음 씨는 이렇게 네. 저 뵀는데 처음 봤는데 얼굴이 낯설지가 않아요. 네. 저 예전에 그 국민유희 선생님 닮았어요. 예, 예. 그 착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예, 예. 약간 은행 쪽 냄새도 좀 나고. 미리 알려주고 이렇게 이런 거 나올 거다. 뭐 그런 선생님. 어디서 뵌 것 같더라고. 낯설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오늘 여기 나오셨는데. 아,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100회라는 게 네네. 사실 이렇게 끝까지 100회 그리고 또 200회 쭉쭉 팩트인스타가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지붕 뜨고 역주행고 거기 이제 그 코너 이제 그 지난번에 나오셨잖아요. 어떻게 네네. 나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입질이 좀 왔는지. 예. 없으면 없었다고 얘기하십시오. 예. 아, 되게 생생내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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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래서 되게 잘해 주셨어요. 아, 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잘해 주시고 뭔가 그거를 좀 뭐랄까 질문도 저희한테 딱 맞게 해주시고 이래서 그거 이후에 행사도 좀 들어오고요. 아 진짜? 네 저희 행사도 많이 들어오고 뭐 그리고 저희 팬분들은 너무 좋아했어요. 네 좋은 날에 아나운서님과 지상렬 선배님이랑 또 같이 나오니까 아니 정우 팬드가?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희가 네. 너무 감사하죠. 진짜 예, 저희가 너무 감사하네. 오늘 나와주셨는데 너무 이쁜 울타리예요. 그러면서 문득 내가 이렇게 딱 느끼는 게 야 참 잘 살았구나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보람을 좀 느끼죠. 예. 아, 실제로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정은 밴드가 네. 정말 인디씬에서도 굉장히 핫한 밴드라서 네네.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뭐 음원 수익도 좋고 그래갖고 홍익대학교 옆에 또 거기 네. 굉장히 그 세가 비싼데 거기에 네. 또 건물들 또 그 스튜디오를 갖고 계세요. 아, 진짜요? 예, 이게 좀 있는 밴드입니다. 좀 있는 밴드. 아,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제 세가 이름으로 홍익 밴드도 괜찮겠네.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정명 씨 의상도 약간 네. 그 C 브랜드 느낌이 좀 나잖아요. 아, 지금 그, 예, 그 니트가 예, 니트가 좀 굉장히 지금 뭔가 반짝반짝하는 예. 느낌도 드릴게요. 있고. 아, 네. 그리고 그 명음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그 SBS 아침 드라마 요즘 예. 네. 예 네? 거기에 출연하시는 예 거기 네? 알렉스 씨랑 굉장히 닮으셨어요. 아, 제가 출연한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니 근데 뭐 저 박 기자는 되게 저기 우리 정은 밴드랑 저 친하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관계를 가진 거예요? 아니면... 네, 그때 처음 알게 됐고 예, 예.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 팬들은 그 기자님을 다 알고 계세요. 오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네, 저희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난 또 기자기 훌칙인 줄 알았는데 저도 제가 또 이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케미가 맞아요? 그래서 또 뭐 이제 다른 또 선물을 또 갖고 오셨다고 하는데 백회 특집을 위해서 네, 저희가 또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다 네네. 보니까 또 음악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로고송을 준비해봤어요. 네. 좋아요. 뭐요? 로고송이요. 로고송. 아 우리 로고송. 우리 로고송. 거요? 네. 오. 예. 들려드릴게요. 예, 예, 좋아요. 고맙습니다. 로고송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어떡해 예. 너무 좋아요. 저희가 네. 작업실 가서 좀 잘 녹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일단 그 생각을 하신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아. 예.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거든. 아, 저희 따뜻한 밴드거든요. 아, 아, 그리고 이번 겨울에 귀뚜라미 안 놔도 되겠어요. 아, 귀뚜라미 안 놔도 되겠어요. 너무 흥분합니다. 지금 막 아. 지금
참숯가방에 땅 터져가지고 죽겠어요. 네. 아, 너무 좋네요. 예. 아, 민경 씨는 그리고 완전 꿀성 된 것 같아요, 진짜. 아,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예. 네. 기타 연주도 굉장히 수준급이신 아, 것 같은데. 네. 나는 네. 저 기타의 4번 줄이 되고 싶었어, 순간. 아, 나 좀 쳐주지, 계속. 내 갈비 좀 쳐주지. 어, 예. 근데 두 분이 국내에서 그, 국내에서 손꼽히는 재즈 보컬리스트고 또 핑거 스타일 기타리스트라고 어. 하시는데 한번 연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잠깐. 아, 바로 연주죠. 아, 거의 다 이게 봤기 때문에 아, 하이라이트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최고의 보컬리스트로 또 뭔가 좀 보여주시죠. 네, 근데 저는 또 이제 오빠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아~ 오빠와 함께 네. 네. 어, 아이유님의 노래를 저희가 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 이번 신곡 네. 삐삐? 삐삐. 네. 오호. 오, 기대되는데. 아이유? 아이유 네, 아이유의 삐삐. 네. 가볼까요? 시작해요 서론 없이 사랑할게요 Back up back up 이대로 좋아요 Balance balance It's me 나예요 다를 거 없이 요즘에 뭔가요 내 것이 탐색하는 불빛 Scanner scanner 오늘은 몇 점인가요 Jealous jealous 대체 왜 저런 옷을 좋아한다 기분을 알 수 없는 저 표정은 너랑 태가 달라진 건 아마 스트레스 때문인 거 걱정이야 쟤도 참 Yellow C-A-R-D 그 손 넘으면 침범이야 B 매너는 여기까지 It's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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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Please keep the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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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Hello's to be ID 그 손 넘으면 정색이야 B, B, B 삽입거리 유지 We don't know, no, no, no. Come on, we don't. Oh, oh, oh. 야. 계셔서 아니고 노래를 듣고 예전 그 추억을 예. 건들면은 와. 진짜 대단하신 거거든. 와. 나 예전에 삐삐 많이 썼거든. 예. 아, 옛날 내가 차고 다니던 거 생각만 해. 그게 자랑이었거든 예. 그 당시에 앞에다 차고 다녀야 됐거든. 빨리 빨리 항상 빨리 빨리야. 근데요 우리 예. 또 한국으로 너무 아쉽잖아요. 지상렬 씨가 좋아하는 그분들의 노래도 한 곡 더 부탁드려볼까요? 누구요? BTS! 오, 진짜요? 네. 와, 이게 BTS 가능한가요? 네네, 저희 가능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BTS 가나요? 네. 이런 버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 예, 궁금한데요? 예. 야, 어떻게 하지? 널 위해서라면 난 슬퍼도 기쁜 척 할 수가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할 수가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길 내 모든 아픔들은 다 숨겨지게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어 I'm so sick of this fake love fake love Just for you 세상을 줬네 Just for you 전부 바꿨어 Just for you I don't know me Who are you Ooh,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why Ooh, 나도 날 나도 날 모르겠어 Ooh,
사실 so fake your love, fake your love, fake your love. Lie on so bad, lie on so bad. 널 위해 예쁜 거짓을 빚어내. Love is so mad, love is so mad. 널 위해 나의 인형이 되려. <진단서 끊을 거야. 웃음> 진단서 끊을 거야. 와, 아니, 야. 아, 아니 왜 도대체 러브가 페이크 러브일까요? 정말 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막 가슴도 와. 아프고 막 와, 되게 몰입하게 됐었어 진짜. 아, 고막 여신이고. 네. 야. 또 핑거 남신. 핑거 남신으로 저희가 그러네. 이런 거 부모님이 아세요? 야, 아 진짜 와. 우리 기호강 제대로 하네요, 그렇죠? 아 요즘에 연 많이 막혀 있었거든요. 면봉도 안 들어갔었는데 오늘 다 떨어지네 안에 있는 거. 네. 네. 저희들 언제든 불러주시면 아, 저희가 오겠습니다. 아니 그럼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네. 서로 이제 뭐 저희는 뭐 둘의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그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우리 정흥 밴드 뭐 할 때 꼭 네. 한번 불러주십시오. 아, 그냥 방송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꼭 부르겠습니다. 아 정말이요? 네. 네. 아니 사람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뭐 몇 시간이 됐든 내가 가서 정음 밴드를 위해서는 내가 목젖을 내가 타종을 해드릴 테니까. 네, 네, 네. 와, 대박 대박. 네. 아 기분 좋네. 오늘 기받네. 아 우리 오늘 팩트인스타 100회 특집 정음 밴드 두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네네. 인디씬 뮤지션 대표로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 만큼 팩트인스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있다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인디 뮤지션들이 그 아까 마왕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인디 뮤지션들이 뭔가 이렇게 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너가 그리고 또 팩트 인스타가 쭉쭉 네. 인디들을 위해서도 네.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저기 민경 씨도 하실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영훈 기자님 만나 뵐 때마다 항상 인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 있게 얘기를 하고 예. 다니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모습 쭉 계속해서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자주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음악을 진짜 인디 쪽을 되게 네. 많이 좋아하세요. 네, 인디 쪽의 간디예요. 네. 네. 정말로 최고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또 뭐 공연 계획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저희가 11월 10일 토요일인데요. 저희가 소극장 콘서트를 열게 되었어요. 홍대 레드빅 스페이스라는 공간에서 콘서트를 열게 되었는데 시간 나시면 네, 공연 보러 너무 좋아요.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11월 10일. 아, 다음 주인 거죠? 네, 다음 주. 네, 다음 주 토요일. 아, 나 정글 가 있을 텐데. 네. 하필이면 또 그때 맞춰서 정글을. 네. 사람으로 술 못해요. 네. 아, 아, 어쨌든 정말 너무나도 멋진 축하 선물 들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정은 네, 저희도 밴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정말 또 한 번 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진짜 감사해요. 네. 아, 참.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은 지금 팩트인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청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청하와 함께 팩트인스타 채널 고정! 벌써 100회라니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200회, 300회가 되는 그날까지 청하가 응원하겠습니다. 팩트인스타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 둘, 셋!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3분의 1입니다. 둘, 셋! 닉스 앤 네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오자의 스파클입니다. 뉴스 뉴스 바이오! 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와이와이 바이와이입니다. 팩트인스타가 벌써 100회래요! 이달의 소녀와 함께 하이 하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화이트스포! 안녕하세요, 슈퍼입니다. 네, 팩트인스타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슈퍼와
팩트 인스타 천년 만년 사랑해. 안녕하세요. K-A-R-D 카미입니다. 팩트 인스타가 벌써 100회라고 합니다.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왓챠 네온펀치. 안녕하세요. 네온펀치입니다. 팩트 인스타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온펀치였습니다. 안녕. 둘, 셋. 100회를 진행해 줄 안녕하세요. 마이트입니다. 형, 팩트 인스타가 벌써 100회래요. 진짜? 오, 네, 팩트 인스타 1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불금엔 쭉 연애하자.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즐겁고 재밌는 TBS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 팩트 인스타 여러분. 네. 100회 특집. 예,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100회를 거쳐오면서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었던 순간들 우리가 되짚어 보려고 해요. 네네. 최고의 순간들, 어떤 순간들이 있을지 보려고 하는데요. 야,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아, 예,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전 얘도 말씀드렸지만 팩트 인스타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 우리 저 김지영 기자가 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예. 저는 팩트 인스타 각 부문의 최다 조회수 영상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팩트 인스타는 케이블 채널은 물론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개방된 플랫폼인 유튜브 기준으로요. 최고의 클릭을 부른 각자 부문 영상들을 모아봤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실까요? 과연? 네, 보죠. 예. 아, 진짜 궁금하네요. 자, 오, 아! 뭐, 아직 뭐 정식 데뷔도 안 한 뭐 따끈따끈한 나중에 뭐 뉴키드 편이 올 9월에 방송이 됐는데 아, 진짜 뭐 89만 뷰? 정말 저게 89만 뷰가 나왔다고요. 네, 그리고 이번엔 펜타곤이고요. 자, 펜타곤. 2배속 댄스를 하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 펜타곤. 나 직불이 깊은 나무 같아서. 아우, 진짜. 빨리 가야 돼. 오늘 4월 72회. 72회 특급의 주인공. 네, 그 다음에 뉴키드인데요. 아직 정식 데뷔도 안 한 따끈따끈한 신예인데요. 벌써 예. 올 9월에 방송이 됐네요. 89만 뷰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또 스타성의 끼에 또 수려한 비주얼까지 팩톱에서 다 보여준 것 같아요. 그만큼 조회수가 많이 나온 그룹이었습니다. 이걸로 입덕하셨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역시. 비주얼이 대단하죠. 끼도 뭐 엄청나고. 좋은 게 각 멤버들의 매력을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예. 보니까 그러니까 노태연의 Shape of You 그리고 펜타곤, 뉴키드까지 공교롭게도 근데 세 분은 전부 다 남자 아이돌이에요. 어떻게 된 그렇네. 거예요? 네. 여자 아이돌이 왜 빠졌지? 남자 아이돌이 최다 조회수 3위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예. 그러게요. 제가 제작진한테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유튜브 기준으로 보면요. 팩트 인스타 채널 구독자의 82%가 여성 구독자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성 구독자 비율보다 더 놀라운 게요. 그 구독자들의 국적 분포예요. 한번 보시면요. 한국어로 거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와. 대한민국 비율이 29% 정도고요. 야. 놀랍죠. 나머지 역시. 국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네시아가 6.8%, 태국이 6.8%, 거의 비슷하게 또 미국까지 뻗어서 예,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5위죠.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K-POP 한류가 어디까지 정말 뻗어 있는지 얼마나 핫한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팩트 인스타가 괜히 한류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느껴지고 자부심이 느껴지네요. 진짜 네. 한류의 중심이라는 말이 네, 갑자기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야,
예. 베트남에서도 한 6.8 나오네. 왜냐면 베트남 좋다. 쌀국수가 요새 많이 팔렸거든요. 우리도 아. 몇 개 벌어와야죠. 아, 그렇게 예. 연관성이 또. 어, 네. 그래요. 예. 야, 팩터뷰 영상들이 최다 그 조회수 부분을 석권을 했는데 그 영상들 외에도 뭐 관심을 받았던 또 내용들도 있었죠. 그렇죠? 그 또 이제 팩트 인스타가 네. 100회를 거쳐오면서 이제 정말 많은 코너들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표적인 코너들을 살펴보면 이제 실검 인스타 코너 가운데서는 이제 지난해 이맘때쯤 그 방송이 됐던 신과 함께 제작 보고의 영상이 1위를 차지했어요. 아, 그 34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영화가 또 아시아 전역에서 흥행을 하면서 그 효과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연예가의 그 다양한 주제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연예가 포커스 코너는 지난해 그 3월에 다룬 K-POP의 그늘 아이돌 연습생 실태에 대한 영상이 26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단연 또 관심을 끌었는데 영상 아래 또 그 달린 그 댓글을 보시면 거의 뭐 토론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정말 반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돌 연습생 그 연습생들 실태에 대한 그 우려가 되게 많은데 정말 그때 정말 이게 굉장히 반향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 팬들 사이에서. 그리고 이제 인디 음악을 소개하는 그 지붕 뚫고 역주행 코너에서는 그 대한민국 락의 그 살아있는 레전드 그 부활편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그 뮤지션 김태원 씨의 그 진솔한 이야기에 사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죠. 또 지상렬 씨가 또 김태원 씨의 그 인터뷰를 보고 감동받아서 한 표현도 있었는데 정말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마움이죠. 스쳐 지나간 분들이 너무 고마워서 거기에 대한 제가 이렇게 그 결론을 나름대로 50이 넘어서 적은 겁니다. 그 꽃은 그 어떤 그 지난 33년간의 부활의 여정을 사실 좀 제가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여러분들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활 33주년 넘어서 더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대리입니다. 저는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와 감동이다. 어 멋있어요. 그게 그러면 웬만해서 저도 여기 예 눈에서 가습기 안 나오거든요. 야 습해지네. 저도 형님 잘 아는데 네. 알아서가 예. 아니고 야 저게 세월이구나. 예. 저런 이야기를 아무나 할 수가 없는 예, 거거든요. 아, 지붕 뚫고 역주행 코너가 거기에 꽃이 소개됐었는데요. 저희 노래가 역주행곡이라는 그 단어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물론 한 번에 빵 터지는 것도 좋지만 알려지질 않았는데 굉장히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 그런 것을 역주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너가 있다는 게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프로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계속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간 여러분을 만나 뵐 때도 있었고요. 또 계속 노래 음악을 만들고 있고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고 이건 100회를 맞이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오랫동안 계속 그 방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부활처럼 더 오래 하시길. 참. 정말,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알잖아요. 이렇게 그, 말씀해 주실 때 다른 분들도 그 뭐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 주셨지만, 이 진짜 진정성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너네 진짜 잘 돼라. 맞습니다. 네. 예,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최다 조회수 부분도 보고 각 코너별로 어떤 것들이 가장 시청자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쭉 봤는데. 네네. 감동적이네요. 그쵸? 네네네네. 벌써 100회라는 사실이 또 새삼 감동스럽습니다. 그나저나 또 이분이 없었으면 우리가 배 타고 노지를 못했겠죠. 예, 예. 어떤 분이죠? MC 준.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팩트인스타. 네. 네. MC 준입니다. 네. 네. 팩터뷰의 얼굴 이 자리에 또 자리를 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팩터뷰의 얼굴이라고 소개받은 MC 준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인상이 참 좋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그쵸? 예. 네. 맞아요. 저희 맨날 이 브라운관이 아니죠. 화면으로. VCR, 네, 화면 안에서. 38년생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브라운관이라는 말이 왜 나왔죠? 네. 나이대가 도대체 몇 개예요? 그러니까. 아니 네. 화면으로만 보다가 또 스튜디오에 공식적으로 나온 거잖아요 오늘은.
저번엔 또 지성열 씨가 불러서 예. 갑자기 또 메이크업도 안 하셨는데 노 메이크업으로 들어왔던 적이 한번 있었고 저번에 갑자기 나와서 정말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었는데 예. 그러니까요. 네. 그 뒤로 정말 좋은 추억인 줄 알았습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불러주시고 예. 네,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 MC 준호한테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로 준 씨가 없었으면은 이만큼 또 우리가 빛이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자기 방을 항상 그 이쁘게 잘 지켜주시는데 오늘 저기 뭐야 그 아이돌들 이렇게 나오면 저 개인기 시키잖아요. 혹시 뭐 개인기 있나요? 우리 MC 준도 개인기요? 없어 보이는데. 예. 네. 딱 없음이라고 얼굴에 써 있거든요. 예. 하나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어 진짜 요거 요거 좋아요. 예. 어떤 얘기냐면 저는 이선균 씨 한번. 약간 있다. 아 이거는 아, 너무 있다. 치트키다. 벌써부터 아니, 그래도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한번 들어볼게요. 그 오늘 MC니까 자 야, 너만 MC야? 아, 나도 MC야. 어디서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하냐가 중요한 팩트인스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야, 그냥 본인 목소리를 똑같이 내네. 그냥 본인 목소리를 그냥 똑같이 내네. 야 대단한데. 야, 어제 연습 엄청 열심히 했는데. 예예예. 예, 예. MC 준 성대모사 같기도 하고 예.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그 우리 또 MC 준 모셨으니까 우리가 그 팩트인스타 그 빛낸 최고의 순간. 네. 요거 MC 준의 소개를 한번 들어봐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이돌의 예능감을 발굴하고 아이돌과 팬들을 이어주는 오픈형 녹화로 매주 화제를 모으고 있는 팩트인스타의 대표 코너. 바로 저 MC 준이 진행하고 있는 팩터뷰인데요. 네. 지난 100개를 이어오면서 팩터뷰에 출연한 아이돌들이 가장 많이 커버한 곡. 가수는 혹시 누군지 알고 계시나요? 커버한 곡? 글쎄요. 뭐 어떤 곡이 있을까요? 자, 방탄소년단? 난 청아? 청아! 청아도 많이 나왔는데. 네. 자, 그럼 저희가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그래요? 네. 아, 지금 사기죠? 아이돌들이 가장 많이 커버한 곡 3위. 태민의 무브입니다. 진짜 되게 흥석거리는 그런 느낌이 태민 씨만의 그 춤사위잖아요. 네. 사실 뭐 남자판 성인식으로 불리면서 뭐 강렬한 카리스마와 절제된 그 섹시미 퍼포먼스가 많은 화제가 됐죠. 자, 2위예요. 선미입니다, 선미. 아, 선미. 아, 이거 왜 생각을 못했죠? 가시나. 아, 많이 따라했지. 사실 진짜.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 갈 것 없이 뭐 선미 곡을 커버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네. 또 선미 씨 솔로곡은 나올 때마다 아이돌의 그 커버 리스트 1순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선미 씨를 따라잡을 분은 없죠. 나왔네요. 네, 청아 씨도 선미 씨를 이제 커버 댄스를 했어요. 청아 씨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걸 기억한 거 보니까 아직 정정한 거예요. 그렇죠. 사이렌. 전 개인적으로 뭐 가시나도 좋지만 전 사이렌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뭐 진짜 바닥을 청소하는 듯한 느낌의 그 댄스. 그렇죠. 이너 댄스. 네, 그렇죠. 근데 이달의 소녀가 와 진짜 열심히. 네. 자 1위입니다. 오 맞췄어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지금 말이 필요 없죠. 방탄소년단은. 네. 방탄소년단 곡은 세계적인 곡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아이돌들이 가장 많이 커버한 곡. 방탄소년단. 그들은 방탄소년단은 정말 아이돌의 아이돌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뭐냐면 방탄소년단 커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치우쳐지질 않았어요. 다양한 곡들이 커버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히트곡이 많았다는 또 반증이기도 합니다. 진짜 글로벌한 스타다워요, 그렇죠? 야, 여기 여자 아이돌이 또 한 장 또 다르네. 네. 사실 더 많은데 다 소개되지 못하고 대표적인 것만 지금 고르셨다고 하네요. 야, 진짜 많이 커버했어요. 조만간에 제가 BTS를 한번 만나야겠습니다. 어우, 네. 영광이죠. 박영훈 기자님의 영광 아닙니까? 진짜 보는 재미가 있네요, 그쵸? 아유, 좋네. 와. 저 DNA를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네. 명곡이에요, 명곡.
오~ 뉴키드, 네. 아까 보셨죠? 뉴키드의 이제 태그 영상. 이 영상을 방탄소년단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네. 많은 후배 가수들이, 동료 가수들이 진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BTS의 음악. 아마 네. 봤을 거예요, 예, 예. 아니, 지상렬 씨의 애정 공세도 알고 계실까요? BTS가? 아마 알걸요. 예. 그걸 알아야 되는데. 아마 알걸요. 네. 예. 뭐 시간이 지나면 예예 예. 다 알게 되죠. 예. 진짜요. BTS. 네. 상경 선배님이 팩트 인스타 공식 아미이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선물이요? 바로 정말 구하기 힘들었어요. 뭐야? 굿즈를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네. 한번 받아주시고요. 굿즈? 네. 보시면 정말 네. 또 BTS를 비롯해서 많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의 응원봉이 있는데 핑크가 굉장히 하나씩 들어주시고 예, 핑크가 좀 확 와닿네요. 마음에 드는 걸로 골랐습니다. 그러네, 마음에 드는 걸 골라주시고 예, 저는 1! 한번 맞춰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 사실 이제 아이돌의 팬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바로 굿즈 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네, 진짜로. 뭐 예전에는 와. 없었죠. 예전은 풍선이었죠. 예전이 제일 고급스러워 네.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지금 이 중에 그러니까 방탄 굿즈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 오. 한번 누가 맞춰보시겠어요? 일단 어떤, 제 거는 네. 101이거든요. 1, 101. 맞습니다. 아, 그래서, 1이 딱 있어요. 아, 그래서 101이야? 네. 오. 101. 멋있어요. 네. 아, BTS! BTS! 이게 BTS예요? BTS! 운명이네요. 아, 약간 지구본 같이 약간 글로벌한 아이돌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 지구를 장악했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예쁘네요. 이거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핑크고. 네네. 또 이게 제 심장 속에서 나온 느낌이 좀 나요. 아, 이쁘다. 네. 과연. 바로 소녀시대. 아 이쁘다, 너무 예뻐. 이쁘다. 예. 너무 이쁘다. 진짜 갖고 싶게 생겼다. 예, 그러니까 오.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제가 사실 이거 알았었어요. 소녀시대 11년 만에 내놓은 이제 응원복이고. 아, 그 전에 소시가 이 응원복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제가 이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름을 소시봉? 그러니까 그걸 좀 바꿔서 세시봉 아니면은 뭐 진짜, 저기 봉봉 저기 뭐 알맹이 있는 뭐 음료 그 이름 봉봉 뭐 그런 것도 아니 왜 그러세요? 심장봉 막 이런 거 아, 그래 이 정도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여의봉만 나와서 다행이야. 정말로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야 너무 고급진데요. 네. 진짜로 저는 제일 고급져 보여서 골랐는데요. 네. 또 약간 성화봉송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렇게 성화봉송 같기도 하고 그리고 반짝이도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유의 여신상 같아. 네, 반짝이도 보니까 우주적인 네. 느낌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주적인 느낌. 네. 이건요 바로 엑소의 아, 봉인데요. 그러니까, 네. 한번 켜볼까요? 예뻐요. 이거 LED. 비싸서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와. 제작비가 제일 비싸지 않을까?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제 것도 버전이 있는데. 아, 저도 있어요. 다 돼요. 제가 세상이 세상이에요. 다 세상이 맞아요. 제주도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BTS 세 가지! 다 되는데, 고마워! 예, 시작 같네요. 아, 자기 조이씨, 그래요. 제가 하나씩 예, 예. 특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설명해 자, 먼저 주시죠. 우리 지상렬 선배님이 들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아미밤입니다. 자, 상단이 폭탄과 폭탄 심지 모양으로 되어 있죠. 네. 지금 가진 응원봉은 아미봉 세 번째. 버전인 아미봉 3입니다. 아미봉 3. 네. 발광력이 가장 아미밤 3예요. 아미밤. 네. 아미밤. 발광력이 가장 좋다는 샤이니 응원봉에 이어서 발광력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마치 BTS의 미래 같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네. 엑소의 LED봉 아하. 한번 들어 주시고요. 김지현 기자님이 가지고 계시죠? 자, 상단이 육각형의 엑소 로고 모양이고요. 네. 놀랄만한 건 블루투스 응원봉의 시초라고 합니다. 아, 블루투스가 돼요? 그런가요? 그래서 아마 그 공연장에서 이 봉을 보신다면 장관이에요. 사람들 맞춰서 글자도 되고요. 그래서 그 이번에 지은 기자님이 갖고 계신 건 뉴리디라고 신버전이라고 네. 하네요. 아, 이게 네. 또 신버전이고.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좋은 날에 시간 가지고 네. 계신 원어원의 너블봉은요. 숫자 1이고요. 네. 특히 글씨가 써있을 거예요. 밑에 응원봉을 협찬해준 친구가 박지훈 씨 팬이어서 네. 지훈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훈 기자님이 정말 잘 알고 계시던 네. 저 봉은요 소녀시대 사랑니봉이라고 불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이름이 없는데 네네. 제가 문득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또 뭐? 이 이거를 간직하세요. 심장 저격봉이라고 이름을 짓고 경찰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그럼 범죄가 사라지지 않을까. 죄송합니다. 아, 네. 아, 뭐 그런 느낌인데. 네. 저희가 오늘 너무 저격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세요. 예, 말씀하세요. 네. 예, 저희가 드린 선물이니까 잘 간직해 주세요. 아, 정말 어렵게 구했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귀한 거를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좋은 선물을 받게 돼서. 이게 진짜 아저씨인데도 네. 갖고 싶네. 예. 진짜, 네. 예전에는 이제 아저씨들이 뭐 이런 거, 에이, 그거 뭐 애들이나 저기 하는 건데 뭐 이랬는데, 야, 이제는 많이 달라졌네. 예, 예. 아,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MTV 통해서 대만 팩트 인스타가 첫 방송이 됐잖아요. 대만 MTV를 통해서. 네. 그렇죠. 아,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중요한 건 오늘 그 100회잖아요. 네. 그래서 대만 MTV 간판 진행자들이 팩트 인스타에 축하 멘트를 보내주실 거예요. 아, 진짜요? 예, 예, 궁금한데요? 예. 한번 보고 갈까요? 예, 만나보죠. 네. 하이, 大家好,我是吴建恒. Hello, 我是廖允杰. Hello, 大家好,我是 Apple. 恭喜 Fact Insta 要迈入第100集咯。然后呢，这么好看的节目就要在台湾的 MTV 播出了，大家一定要准时收看哦，记得要锁定。哦，呀，哇哦。 그래요, 네, 바로 지난주에요. 대만 MTV를 통해 팩트인스타가 첫 방송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네네. 지금 아까 보셨던 화면인데요. 지금 방송이 나갈 겁니다. 우리 시간으로 매주 금요일 저녁 9시 한국에서 팩트인스타가 끝나자마자 방송이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한글 자막 그 위에 바로 중국어 자막이 얹혀져서 방송이 나갑니다. 아, K-POP 전도사의 또 한글 전도사가 될 기세인데요. 백토뷰에 주로 출연하는 아이돌들은 잘 아시다시피 신인들인데요. 이번 대만 MTV 방송 진출을 계기로 아이돌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방송 보니까 세상 백트인스타 출연하는 게 굉장히 행복하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저 백트인스타 그 대만 진출의 숨은 승자는 저기 준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MC 준 씨죠. 네? TBS의 네. 문익점이에요. 네? 혼자 다 받아먹고. 네, 아유 배야! 아, 그래서 저 여권 연장하고 왔어요. 예, 저 여권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어디든 달려가겠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사실 백트인스타가 해외로 멀리 대만까지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멋진 아이돌, 실력 있는 아이돌들이 또 멀리 비출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우리 MC준도 애국자 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예. 국위선양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네. 내친김에 또 우리 바로 100회 특집을 찾은 팩터뷰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MC준 씨도 나와 계신데 직접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네. 여기서 제가 저를 직접 소개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JBJ 막내 온탑에서 이제는 진한 남성미를 풍기는 매력 만점 솔로로 돌아온 김동환입니다. 스튜디오에 MC준도 나와주세요.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팩트인스타의 MC준입니다. 자, 성공적인 솔로 데뷔에 이어서 아티스트적인 면모까지 활발하게 업되고 상승세를 타고 있는 김동환입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시나 키스라는 타이틀 곡을 들고 돌아온 김동환이랍니다. 와! 와! 반갑습니다. 와우! 들어주세요. 이제 1년 됐죠, 우리가 본 지. 아, 이 자리에서.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 지 1년 됐는데, 그때 멤버들이랑 나왔는데, 오늘은 혼자입니다. 아, 네. 일단 카메라가 다 제 거라서 기분이 너무 좋고. 다 자기 거라서 기분이 좋고. 네, 욕심낼 오늘, 필요 없고. 네, 욕심낼 필요 없고. 아, 너무 여유롭게. 네. 편안한 오늘,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한번. 열심히 여유롭게 네, 한번. 하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타이틀곡 굿나잇 키스는 정말 가을밤에 선선한 섹시미를 느끼실 수 있으시고요. 제가 또 작사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사말이 아주 좋을 겁니다. 네. 이번에는요 파워섹시로 돌아왔다고. 근데 디데이의 섹시와 디나잇의 섹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셋이 태양의 그런 뜨거운 그런 열정과 섹시함을 표현했다면 굿나잇 키스는 좀 달에 이렇게 어둡고 차갑고 선선하고 차갑고 그 안에 있는 그런 딱 섹시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뭐 이런 느낌. 약간 네. 강하구나. 뭐 이런 느낌. 강하구나. 네. 혼자 반. 상남자. 네. 이번 곡 포인트 한번 좀 알려주시죠. 이번 곡의 포인트 한 분은 굿나잇 키스. 딴딴딴따라 F 버터 체크
It's a photocut. Cut. Nike.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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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Thank you. Oh, shit. Chicken. 아, 여기까지. 자, 이번 안무 지금껏 해왔던 안무 중 가장 격하다고. 아, 정말 네. 솔로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노래를 하면서 부르니까 확실히 더 격하고 제가 K-POP 커버 댄스팀을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 춤 다 포함해서 탑3 안에 들 정도로. 탑3 안에 들 정도로. 네. 엄청 힘들어요. 아, 이를 어쩌죠? 아, 그쵸. 뭐 또 시켜주실 거 아닌가요? 아, 오늘 팩트인사의 동아 씨의 그 열정, 아. 에너지 그리고 체력의 한계를 한번 시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나잇 키스 배송 댄스입니다. 빠밤. 준비됐죠? 네, 잘할 수 있죠. 확실히. 음악 주시죠. 자, 아직까지 여유가 있어요, 효정이. 오. 이게 원래 안 원래 빠른 안무거든요. 그렇죠, 원래 빠릅니다. 오, 아직까지 그래도 눈빛도 살아 있고요. 오, 더 섹시하게.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중간에 이 빠른 안무도 있었지만 느려지는 곡들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저도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그 힘들었는데. 골반이 아, 또 이렇게 이런 분위기로 튕길 수가 있구나. 아. 튕길 때마다 거의 불꽃놀이였어요. 한번 튕기면 빵빵 터지고 난리 났어요. 4개월 만에 초고속 컴백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작사, 작곡, 랩메이킹까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혹시 동안군은 어디서 좀 영감을 좀 얻어요? 이런 분위기에서 난 좀 영감을 얻는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영감은 아닌데 네. 아니요, 아니요. MC분께서 리액션 안 해주시네요. 아니요, 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할 말 없었어. 나이가 어리구나. 네. 부럽다 생각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어. 자, 정말 보여줄 것이 많은 동안군과 함께하고 있는데 팬들한테도 좀 선물 좀 만들어줍시다. 아, 네. 바로 네, 어떤 좀. 것이냐? 우리 동안이만의 이모티콘을 좀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바로 이번 코너의 제목은 동안이에게 부탁해 시간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동안이에게 부탁해. 잘 잤어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잘 잤어. 팬 뭐가 해주세요. 팬분들. 기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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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아. 아, 기지개. 아, 오. 이게 얼마나 짤이 많이 돌아서 팬분들이 이걸 이모티콘 쓸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잤어요. 자, 하나, 둘, 셋. 자, 그대로 멈춰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아, 그럼 바로 갑니다. 소고기 먹자. 둘, 셋. 어. 잠깐만. 자, 한 번 더 떼야 돼요. 한 번 더 떼야 돼요. 둘, 셋. 오케이. 네. 둘, 셋. 오케이. 네. 아. 잘 자요. 나왔죠, 잘 자요. 네. 둘, 셋. 네. 굿나잇 키스. 아. 둘, 셋. 날리는 것도 한 번.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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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동안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런 이모티콘도 하나 네. 있으면 좋겠어요. 어, 어떻게. 아, 나가기 싫어. 이거 있잖아요. 아. 나가기 싫어. 집에 있고 싶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나 엄청 피곤해. 일 중에 아. 엄청 피곤해. 뭔가 제가 팬의 마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있어요? 배고파. 셋. 그대로 배불러. 하나 둘 셋. 오케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뷔 1주년이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아 감사합니다. 데뷔 1주년. 자, 아직은 보여줄 게 좀 많은 시기인데 넘어가기 전에 우리 데뷔 1주년이 얼마 전이었으니까. 네. 우리 팬분들한테 영상 편지하면 고맙다는 아, 살짝 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네. 네. 바로 옆에서 이렇게 영상 편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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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이렇게 1주년이 됐는데 응원해주시고 항상 함께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속도라면 2년 안에 10집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왕성한 활동을 할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맞아요. 오늘 무슨 날인지 알죠? 오늘 이제 팩트인스타 무려 100회를 맞이했죠. 박수 한번 주시죠. 와! 100회 때 누굴 모셔야겠어요. 맞아요. 와! 100회 특집 미션을 준비했어요. 뭐죠? 동환이 100초 미션입니다. 와. 앞에 보시는 것처럼 너프건을 들고 노쿠미를 쓰러뜨리면 됩니다. 바로 가운데로 와서 네. 코끼리크 열바퀴를 돌고 탁구공으로 이렇게 다섯 번. 저 탁구 굉장히 잘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또 취미가 탁구거든요. 이런 거. 오! 오! 이야! 그 다음에 국가를 앞에 쓰고 네. 동전을 대기 싸우면 돼요. 아, 네. 예나 지금이나 동전을 사용하는 건 매 한 가지네요. 그쵸, 매 한 가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그때도 세고래가 동전을 이랬는데. 수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확인 한번 시켜줘. 카메라 보고 확인. 뭐냐, 그냥 백지 오시죠. 준비! 출발! 왜 이렇게 어렵지? 아, 저 이제 한 번 남았을 것 같아요. 다음. 오케이, 거의.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됐어! 여기 있어! 하나, 둘, 오, 셋, 넷, 다섯, 와, 됐어! 와. 앉아서. 국가를 앞에 쓰고 동전 100개 싸우면 됩니다. 이거 한 번에 정말 성공하나요? 하나씩 쌓고 있네요. 자,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이거. 어렵게? 이게 엄청 어렵네요. 자, 할 수 있어. 그대로 세우면 돼. 아직도 내 사랑. 잘하고 있어. 와! 잘 먹겠습니다. 챙겨가. 아쉽네요. 아. 벌칙 얼마면 되나요? 가봅시다. 하나씩. 오케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예요? 오리발. 오리발. 고무장갑. 아. 안경. 안경. 토끼모자. 토끼모자! 아. 키즈용 아닌가요? 발이 제 손바닥만. 아, 이걸 손에 끼고 이걸 발에 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건데. 아, 딱 맞네요. 다 아시는 것까지 아시는 것 같아요. 오, 하지 마세요. 공정하지 마세요. 와, 와!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 참 이쁘네요. 여기까지 보면 좋아요. 네, 여기까지 보면. 자, 음악 준비됐나요? 자, 음악! 주시죠! 자, 골반할 때 한번 눌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토끼기. 너무 잘 어울린다. 안경. 오! 왔다 갔다, 토끼기. 오! 너무 잘 나온 거 알아요? 팩트 인스타 좋죠? 네, 좋은 사람 와! 네. 선물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너무 잘해주고 분명히 동환이가 너무 잘해줄 거 알아서 저희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와, 냄새가 야, 신혜님을 이제 받아들이기 전에 영접할 때는 네, 받아들이기 전에 네. 꼭 콜라 성수를 한 잔 먹어야 돼. 이거는 정말 신혜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이게 뭔가 오해가 있는 건데 네. 이쑤시개예요. 아, 그러니까 편하게 먹으면 돼요. 이거 네. 이쑤시개예요. 네. 손으로 신혜님은 한 번에! 오! 너무 맛있게 먹는 거. 너무 맛있게 먹어.
네. 오늘 팩트 인싸 함께한 소감 내주시죠. 네, 일단 출연료 두둑히 챙겼어요. 네, 두둑히 챙겨서 네. 기분이 너무 좋고요. 100회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또 1000회 만회 되는 팩트 인싸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제 신곡 굿나잇 키스도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네, 알겠습니다. 박 기자님 있으세요? 이렇게 커플로. 이야. 백회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김동한. 아 이거 너무 귀여워서 작가님들한테 귀엽다 그러니까 갖다 주셨어요. 근데 네. 이게 야 저도 이게 보면서 되게 간단한 아이템인데도 야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지? 맞아, 맞아. 참 대단하다, 진짜로. 그러니까, 예. 네. 아, 동환 씨, 예, 대박 나시고, 아, 많이 또 성숙해졌네. 그렇죠. 되게 얼마 안 됐는데, 네네. 우리 스튜디오에 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되게 성숙한 모습이에요. 네. 김동환 씨에 이어서 또 다음 주에도 JBJ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컴백한 JBJ 9호, 켄타 그리고 상균이 오픈 스튜디오를 찾을 텐데요. 오는 5일 월요일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100회 특집으로 예, 마련했던 팩트 인스타 어느덧 예, 마쳐야 될 시간이 됐어요. 박 기자님 어땠어요, 오늘이요? 저 일단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드리면 네. 네. 시청자 여러분, 팩트 인스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왜 이렇게? 예, 예. 아, 그리고? 아니, 무슨. 예, 아니, 잔치 지방이십니까? 예.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저는 이제 가족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여기 예. 이제 스태프 여러분들하고 또 예. 작가님들, 감독님 예,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예. TBS 사장님 정말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 기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PD님들, 뭐 작가님들, 또 우리 기자님들, 또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 100번을 잡아줬잖아요. 예. 쉽지 정말. 않은 거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김지영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도 TBS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전해드린 소식 중에 그 팩트인스타가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새삼 너무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그래요. 무엇보다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네. 정말 저는 감사를 표현하고 싶은 분들이에요.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저희도 뭐 다음 주에 변함없이 또 인사를 드려야죠. 그래야겠죠. 예. 네. 자, 200회, 300회가 돼도 저희는 항상 그랬듯이 불금엔 연애하자 외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오늘 외쳐보죠. 그럴까요? 예, 네, 감사드립니다. 불금엔 연애하자! 연애하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